대한민국의 기아 타이거즈와 기흥 히어로즈 두 팀 간의 6차전 경기가 이곳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기흥 히어로즈의 타순살펴 보겠습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투수는 윤영철 선수입니다. 1회 초 기흥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승리, 7개의 홈런, 1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7리, 8개의 홈런, 1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8푼 7리, 11개의 홈런, 2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구 타격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전파를 만들고 있어요. 기흥 히어로즈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기흥 히어로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우사 1, 3루 절호의 찬스입니다. 초보 때립니다.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1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3루로.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째 3구 헛스윙.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페스트볼이 굉장히 좋죠. 바깥쪽에 스윙 삼진. 첫 해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기흥 히어로즈. 타석에는 홍성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개의 홈런, 2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3루 빠르게 1루로 투아웃.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2루. 초구 좌측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8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3리, 9개의 홈런, 1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 안타가 됩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4대0.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1리, 2개의 홈런, 초근 스트라이크.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아깝죠.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왼쪽 공에 스윙 삼진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왼쪽 슬라이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2회 초 기흥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타수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이영종 선수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이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아, 지금도 페스트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멈춰! 떨어지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백핸드 스트라이크 아웃! 정말 과감한 피칭입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그만큼 투수의 구위가 좋다고 봐야 해요. 지금도 한복판으로 들어간 공이거든요.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와우, 주자는 1루. 보고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고수비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은 두 타자 모두 3구 승부입니다.
3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때려냅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이지영 선수입니다. 초구. 낮은 공 때렸는데요. 1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지금은 볼기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5-0. 키움 히어로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8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지금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6-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1루수가 잡아서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키움 히어로즈. 타석의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1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갑니다.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볼. 아, 지금 공을 굉장히 잘 보죠.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1&1입니다.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1&2에서 스윙 3진. 때려내기에는 너무나 예리한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4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1루 쪽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2구는 변화공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3진. 8-3진 오늘 6개째입니다. 타석에는 임병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초구 돌려봅니다. 핫스윙. 2구 맞겠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3구. 3구 파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4구 스윙 3진 아웃. 자, 이렇게 3진 2개 속가서 3자범수로 막아냈습니다. 아, 오늘 투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공 하나 그냥 던지는 공이 없어요. 스코어는 7-2. 기름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5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살짝 반마디 타고 좌익 쫓아갑니다. 파울이 됩니다. 2구 맞겠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이우성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들어옵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타구가 먹히면서 행운의 안타가 됐어요. 타석의 8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 내려왔습니다. 나성범이 잡았습니다. 9아웃. 타석의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1루수 잡았고요.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7-3.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로 갑니다. 6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나성범이 추천합니다. 나성범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왼쪽 밀었습니다. 삼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아웃.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스코어는 7-3 기운이 앞서고 있습니다. 국회말로 갑니다. 슈베츠 기음 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공격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에 그대로 뺏더니 타구가 됐습니다.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아웃!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에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정미야 1루수 아웃!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변화구 타격 1루수 직접 베이스 터치 위기를 또 넘깁니다. 스코어는 7-4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10회 말로 갑니다. 8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원아웃.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아웃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2루수 1루로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번트 자세입니다. 됐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7-4 기운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9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부터 번트입니다. 1루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에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내려왔습니다. 우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가운을 밀고 당기고 자유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타격 중견수 앞에 안타 1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6번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큰 거 한 방입니다. 홈런 하나면 바로 동점이에요. 툭 뺐다 맞춥니다. 6이었 3아웃 경기 종료. 오늘 경기 기아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